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블루스 스케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A 블루스 스케일 원리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순서대로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루스의 근본이 되는 게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은 어떤 키에서 우리가 주로 등장을 하냐면, E 마이너 키지에, E 마이너 키는 우리가 가사의 끝나는 음이 미일 때, 샵이 한 개인 곡에서 가사의 끝나는 음이 미일 때 등장하는 것을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쌓아보면 미부터 출발해서 미, 파샵, 솔, 라, 시, 도레 이렇게 가겠지에. 그래서 샵이 하나 붙는 곡에서 미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쌓아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에서 E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만들 때 여기 보이시는 파샵하고 도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여섯 번째를 빼버리시면 E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미, 솔, 라, 시, 레가 되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E 블루스 스케일은 이 상태에서 반음만 하나 추가하면 되지. 그래서 미, 솔, 라한 다음에 이라 위에 라샵, 즉 라샵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시플랫이라고 하지. 그래서 시플랫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솔, 라, 릴, 시, 레 혹은 미, 솔, 라, 세, 시, 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할때 이제 우리가 음질을 할때 라샵을 기본적인 사이드 음질을 하셔도 되고, 미, 솔, 라한 다음에 손을 미끄러뜨리는 대체 음질 우리 많이 공부한 거 있지. 예, 그거를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라샵에 관련된, 즉 시플랫에 관련된 대체 음질들을 공부했는데, 그런 음질들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릭에 대한 교본들이 나와 있는데, 그 교본에서 보시게 되면 음질을 하실 때, 아, 요에서 음이 음에서 이 음으로 바뀔 때는 요, 이 음질이 변하더라 하실 때는 그 음질로 사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이 음질이 변하다는 걸또그 음질로 사용하시면서, 아, 그렇게 맞게 적용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후에 뒤쪽에 다시 C플랫 대체 음질제 강의를 합본해서 같이 이렇게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에 블루 스케일도 쉽겠습니다. 아, 이 블루스란 거는 E 마이너 내추럴 스케일을 찾고, 그러면 이렇게 찾아진 상태에서 음을 빼버려 가지고 E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만들고, E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음에다가 하나의 반음만 추가해 가지고 넣어버리면 아주 미묘한 느낌, 아주 끈적끈적한 느낌의 이 블루스 스케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블루스 스케일을 원리와 암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전에도 몇번 반복해드린 이게 C플랫 대체 음질에 대해서 한번 또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보시면서도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도록 강의를 계속 복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혹시라도 처음 이거 강의를 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라샵이랑 C플랫이랑 같은 말입니다. 라에서 반음 올라간 거랑 C에서 반음 내린 거랑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 샵, 시, 플랫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딴 이름 한 소리, 한자로 말하면 이명동음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걸 들어보신 경우가 있지. 자, 그러면 라샵이라면 말이 느리니까 릴 하겠습니다. 릴. 혹시라도 다른 거로 알고 계신 분은 다른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는 뭐냐면 새라 하겠습니다. 시는 새. 그래서 릴하고 새는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름으로 릴, 그리고 새는 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도 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하는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바꿀 필요 없으십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원래는 라 하게 돼가지고 부르면 라샵이지. 이렇게 하면 라샵이지. 사이드 1번. 라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라샵입니다. 발음이 올라간 게 되겠지. 자, 이 음지도 있는데 보통 음지상의 연결을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요렇게 시를 누르고, 여기 밑에 있는 작은 키가 보이시지? 이거를 같이 누릅니다. 이것도 라샵입니다. 즉, C플랫입니다. 제가 혹여라도 뭐 C플랫 이래 말씀을 드려도 라샵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플랫, 라샵 똑같습니다. 자, 라,
그 다음에 라샤, 그치? 예. 자, 다시 라 하고 라샤. 그리고 같이 눌러도 라샤. 자, 한개더 있으면, 아, 두개더 있습니다. 시를 누르고요, 파를 누르지. 예, 이것도 우리 말하는 라샵입니다. 즉, 시플레. 그리고 이렇게 파샵, 요키 있지. 중지를 눌러도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거를 이제 다 아시면 좋냐면, 음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샵에서 라샵으로 갈 때, 음 이름으로 말하면, P에서 릴로 갈 때, 즉, P에서 세로 갈 때, 자, 보시면, P하고, 라샵, 이 되지. 그럼 요게 단점이 뭐냐면, P에서 라샵이면, 이 손은, 이 손가락은 이건 떼야 되고, 이거는 붙여야 되니까, 예, 항상 그렇지. 붙이고 떼는 이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무조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방법. 파샵을 누른 상태에서, 이거 두 개만 떼도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 라샵이라 말씀드렸지. 그래서, 파샵, 라샵이 되는 겁니다. 두 개만 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한 이 파샵에서 라샵이 가는 마디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잡을 때 아예 파샵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샵을 이렇게 잡으면, 지금 여기가 같이 눌렀고, 여기 작은 키하고 요거하고 문지를 같이 누르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누르고, 이래도 파샵이 나오거든요. 요거도 요거를 해도 파샵이지만, 요렇게 같이 눌러도 파샵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 떼버리면 돼요. 그냥 더 쉽지. 요렇게 해서 다 떼버리면 되니까. 예. 그래서, 파샵, 라샵. 파샵, 라샵. 아까 앞에 건 어떻게 됐지? 파샵이고, 요거 두 개를 뗐지. 요건 안 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파샵으로 해서 라샵으로 진행되는, 특히, 샵두 개, 음에 마이너 키 곡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럼 요거를 응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자, 제일 먼저, 원래 거, 완전 기본 음적으로 해볼게요. 기본 파샵, 라샵, 이거 하시면, 무슨 나거든요? 두 번째 거, 같이 해. 세 번째 거, 왜 이런 차이가 있겠지? 확실히 차이가 나겠지? 그 음지의 차이가 납니다. 소리는 거의 같지?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느냐? 덜 헷갈리기 위해서 저는 요거 같이 잡아가지고 하는 음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요사님들이 사용해 보시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연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파샵에서 라샵 갈 때, 이거는 떼야 되고 붙이니까 헷갈리겠지.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거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이 잡는 음지가 왜 많이 쓰냐면, 이제 샵두개곡 말고, 뭐샵한개 곡이나 이런 거할 때, 꾸밈 쪽으로 들어갈 때, 미끄러뜨리는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눌렀다가 미끄러뜨리는 기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아까 파샵, 라샵 가고 시로 가볼게요. 파샵, 라샵, 시갈 때, 라샵하고 뗐다가 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샵, 라샵하고 이렇게 미끄러뜨리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분들 때문에 요거 됩니다. 또 잘하시는 분도 요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갈 때도 요렇게 하시는 계십니다. 요렇게 요래 하시는 계시거든요. 요래 요래 딱 미끄러뜨리가 내려갈 때는 보통 저는 요렇게 라샵으로 많이 잡는 편인데 또 이게 음지가 또잘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면 되겠지. 요렇게 미끄러뜨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잡는 음지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플랫 한 개국이나 샵두개 마이너 키에서 넘어갈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C플랫 대체 음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실용적으로 C플랫 대체 음지를 몇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유용하게 이제 음에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음이 라가 있다가 이제 시로 진행되는 음이 있다고 할 때, 음표상에서 이제 라로 가다가 시로 갈 때, 내가 이 시, 앞에다가 앞꾸밈 즉 C플랫을 넣어서 좀 강조를 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방식으로 말씀드린 건 라를 하다가 라를 부르시다가 라샵 시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라를 연주하다가 이렇게 라샵이 C플랫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라샵 친 다음에
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동시에 이제 라를 한 다음에 라샵 하고 이거 할때 음이 약간 좀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또한개더 방법은 라를 연주하시다가 이제 시에서 이제 앞부분을 써가지고 3시 이렇게 표현을 할때 라를 연주하시다가 C 플랫이, 그러니까 라를 연주하고 요렇게도 C 플랫이지. 그래서 라 띠링 요렇게 연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요거 파를 눌러가지고 띠링, 그러니까 라를 누르다가 동시에 이걸 떼면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세 가지를 앞에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앞에 세 개도 사용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라를 운지하시다가 이제 C플랫을 연주를, 이제 C플랫 C로 가야 되거든요. 라에서 C로 가는데 앞에 C플랫을 넣을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라를 연주하다가 연주 도중에 살짝 이거를 내립니다. 이렇게 라를 연주하시다가 이거를 살짝 내리면 요거하고 요거 반 이렇게 딱 절반이 걸치게 되지. 부르는 중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악보를 암기하셨으면 라를 잡을 때 아예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연주하다가 갑자기 넣고 싶다면 이거를 살짝 밑으로 움직여. 이게 미끄러지거든요. 움직인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를 떼면 이게 C플랫 되지. 이거 두개 동시에 눌러도 C플랫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렇게 딱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띠링 요리 됩니다. C플랫 C. 결국 라샵 C가 되겠지.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하신 다음에 라를 넣습니다. 어시지? 예, 요런 느낌입니다. 이해가시지? 좀 부드럽지? 만약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 요거를 쓰면, 약간 튀거든요. 어차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요거보다는 좀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운지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거, 이거지? 이거고요. 아니면 그렇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안 들지. 그런데 아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느낌이 이제 이해가시지. 그래서 많은 전문 연주가 분들이 연주하시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음색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키 밴딩이긴 한데 입술 밴딩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요 운지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를 누르시던 다음에 연주 중에 요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라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 겁니다. 라를 누르시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끄러뜨린다 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좀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악기에 따라 조금 잘 되는 악기들이 있긴 한데, 보통 악기들도 연습하시면 다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라시로 연결한다고 할 때, 솔, 라하고 시에서 내가 키 밴딩을 넣고 싶다, 꾸밈을 넣고 싶다 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순간 라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솔을 잡을 때 이렇게 다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요거 키를 같이 잡아도 시가 나거 솔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신청 악보 신청을 연주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뭐 초견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꾸미음이 들어가겠습니다. 좀 특이하지. 그래서 여기 부드럽게 하는 운지 중에 하나고 많이 씁니다. 하는 김에 좀 설명드리면, 너를 위해라는 그 요게 젊은 발라드 풍의 노래이지. 그런 것도 보면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같이 누르면서 이렇게 와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일 요게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끄러뜨려 올리는 게. 물론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어서 탁 치는 분도 있어요. 이제 부드럽게 꾸미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끄러뜨리는 연습. 아, 내가 연주 중에도 요런 미끄러뜨릴 수 있다는 거에, 예, 요거 있지, 예, 요 모양, 예, 요거만 착안해 주시면 C플랫 대체 음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플랫 대체 음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의를 지금 이제 초창기 강의부터 해드렸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약간 잊어버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강의 좀 어려웠지.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여사님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C플랫, 즉 라샵. C플랫이 라샵하고 똑같은 말이지. 예, 운지 시리즈를 여기서 완벽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운지로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면, 이제 음표의 나열에 따라 어떨 때 연결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체 음지를 알으시면 연주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알으시면 몇개안 돼. 그걸 아시면 아주 그 부드러운 연주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C플랫을 라샵이라고 하는데, 자, 제일 기본 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를 일단 누르시고, 예, 그럼 이 라지에 라 상태에서 맨 밑에 그 사이드 1번을 누르시면 이게 라샵이지. 예,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지만 아시면 플랫 2개 계열이나 플랫 1개 계열 조표상에서 그냥 붙은 거 연주가 부드럽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지도 몇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체 운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즉, C플랫, 라샵의 다른 문제는 뭐냐면, C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C보다, C플랫이 뭐냐면, 음정이 떨어진 거지. 반음 떨어진 거지. 그럼 C를 기준으로, 다른 키를 한번 눌러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버리면 C보다 낮은 음이 나와요. 그게 C플랫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유리하겠지? 파와 C플랫을 연결할 때 유리하겠지. 만약에 쓴다면, 그래서 요거 꾸밈을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C플랫을 눌렀다가 이거를 떼버리면 새 C가 되지. 이 상태에서 파키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파키라고 하는데 파음을 내는 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새 C, 새 C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셔도 이게 C플랫대예요. 그래서 보통 악기들마다 요게 음정이 예쁜 게 있고 요게 예쁜 거 있거든요. 제 악기에는 제가 요게 좀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쓰기는 쓰는데 악기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가지가 나왔지에 C플랫입니다. 즉 라샵예.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은 여기 하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조그만한 키가 있지. 조그만예. 이거 키를 이렇게 해도 이게 C플랫이라예. 그렇지예. 그래서 총네 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 계열인 곡, 아예 조표상에서 플랫이 붙어 있는 것, 보통 세 개, 플랫 세 개까지는 연주 안 하시고, 플랫 한 개나 플랫 두 개는 연주하시지. 그러면 요거를 꼭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주가 분 중에서 라샵시를 거쳐가는 꾸밈을 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나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곡의 특성상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네 개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색소폰 악기가 바로 앞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습해 보시고, 예.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선생님 여사님들께서 댁에 오셔가지고 심심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종이에 내놓으시고 한 번씩 운지를 이런 모양 있지, 예. 구멍만 여기 6개 그리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6개를 그려놓고 이렇게 연습 그간 적어 보시는 것도 이렇게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댁에 오셔서 악기를 안 잡으셔도, 예,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C플랫과 라샵의 대체 음지 시리즈 4개에서 알아봤고,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대체 음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암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예,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늘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